다음은 이제 웹 크롤링인데요. 저희가 크롤링이라고 한다면 사실 스크래핑이란 단어랑 많이 그 유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겹쳐지는데, 저희가 어떤 HTML 문서 내에 원하는 해당하는 단어만 이렇게 딱 한번 발췌하는 것들이 스크래핑이라고 한다면, 크롤링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뭔가 가져오면서 어떤 로직을 넣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배치성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롤링 자체는 어떤 해당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돌며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크롤링에는 윤리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제재 부분이 반드시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을 득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것들이 크롤링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뭔가 어떤 해당 사이트를 크롤링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사전에 허락을 득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룰 이번에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는 스크래피라는 라이브러리고, 크롤링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어떤 기능들 그리고 실행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피 모듈 자체는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 가상 환경에 실행할 때 실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콘다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설치가 이미 되셨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크래피에 대한 그 모듈에 대한 정보만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스크래피에 대한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접근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부분을 크롤링을 하는 부분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피의 메인 사이트는 scrappy.org라는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피.org. 이렇게 파이썬에서 크롤링 할수 있는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스크래피는 1.5 버전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PIP 인스톨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콘다라는 환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콘다 인스톨이라고 하셔서 스크래피를 이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실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그젬플을 실행하려고 할 때도 저희가 지금 스크래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래피에서 스파이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롤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지금 저희가 스크래피라는 모듈들을 실제 그 콘다 인스톨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 설치를 하고, 임포트 스크래피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건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경험했던 부분들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다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래피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기본 템플릿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코드를 넣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저희가 크롤링 하는데 소스 관리도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스크래피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스크래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이트를 저희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그 글들이 나와 있고 어떤 태그들하고 어떤 저자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크롤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넥스트를 누르면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웹 자동화인 예를 들면은 셀레니움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동하면서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져오면서 또 크롤링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뭐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 웹 자동화인 부분들 그리고 앞에 뷰티풀 숲이나 아니면은 URL 립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스파이더 또는 스크래피라는 부분들을 잘 배우시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웹상의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당되는 구조를 좀 알아볼까요? 저희가 스크래피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은 뷰티풀 숲에서 CSS 셀렉터라는 부분밖에 지금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CSS의 셀렉터에 대한 부분만 활용해서 원하는 그 도큐먼트에 대한 도큐먼트 내의 객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는데 실제 스크래피에서는 엑스패스라는 부분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이 개발자 도구에서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을 때 저희가 우클릭을 했을 때 이 카피되는 부분에 저희가 셀렉터도 있었지만 사실 엑스패스라는 부분들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엑스패스라는 부분들을 복사를 해보면 아까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HTML 밑에 body 밑에 div 밑에 div 두 번째 밑에 첫 번째 span 첫 번째 뭐 이렇게 되면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여기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더 편하게 뭔가 진행을 하신다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은 이렇게 네. 크롬 웹스토어에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엑스패스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엑스패스 헬퍼라는 부분들을 좀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엑스패스에 대한 헬퍼가 나와 있고 저희가 크롬에 뭐 간단하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그러면 상단에 저희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확장 프로그램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 실제 그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크롤링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해당되는 사이트에 저희가 요 엑스패스 헬퍼라는 부분들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요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시면 요거 좀 잠깐 끄고요. 다시 재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엑스패스에 대한 식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 만족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CSS에 대한 문법은 간략하게 저희가 뭐 검색이나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환 내에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 엑스패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아직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엑스패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패스가 있을 텐데 실제 셀렉터에 대한 부분하고 그 엑스패스에 대한 비교가 아주 잘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CSS 셀렉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엑스패스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엑스패스를 다룰 때 용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스패스는 해당되는 어떤 저희가 도큐먼트나 아니면은 엘리먼트 그 안에 속성, 그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다 7가지의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XML 문서 자체도 저희가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로 취급을 합니다. 엑스패스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앞서 그 CSS 셀렉터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서로 관계, 어떤 노드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드로부터 문서상의 모든 노드를 조회할 때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노드의 속성을 어떤 가져오고 싶다 이럴 때는 골뱅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네, 이렇게 자식들 간의 어떤 그 부분들을 접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엑스패스 문법이라는 부분들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엑스패스나 CSS 셀렉터를 비교해 놓은 것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엑스패스에 대한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실제 검색을 하시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서 보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도 저희가 콘솔이라는 부분에 예를 들면 달러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클래스 CSS 셀렉터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div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접근하겠다. 실제 저희가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달러 두 개를 활용하시고 저희가 가로를 열고 닫고 하시면, 이 안에는 CSS 셀렉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셀렉트 되어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div.cut를 가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해당되는 CSS를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고, 해당되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들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div라는 거에 cut라는 속성을 가진 이 부분 전체가 다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콘솔에서 이렇게 저희가 CSS 셀렉터를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엑스패스라는 부분들을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우고, 아까 보셨던 $x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명시적으로 엑스패스의 문법을 활용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보셨던 div의 cut라는 클래스를 가진 부분을 CSS 셀렉터에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문서 내 전체 div 노드를 가져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속성을 명시하는 at을 가리키고 클래스는 cut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는 sum 따옴표니까 이렇게 꿀 따옴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앞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어떤 웹상에서 웹의 문서 내에 어떤 값들을 가져올 때 CSS 셀렉터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엑스패스가 만약에 문법이 더 적응이 와닿으시고 편리하시다면 엑스패스로도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달러 X라든가 아니면 달러 달러를 통해서 XPath와 CSS 셀렉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을 이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배우셨던 아까 설치하셨던 이런 크롬의 확장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그 확장 도구를 띄우시고 저희가 지금 XPath를 원하는 부분을 딱 선택을 한 XPath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해당되는 리절트에 원하는 값들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안에서 해당되는 이 텍스트만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안에서 또 접근을 해서 스팬은 그죠? 그리고 골뱅이 클래스가 텍스트야 라는 부분을 그리고 텍스트만 출력을 해줘 라고 한다면 저희가 딱 원하는 요 해당되는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실제 XPath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실 때 저희가 확인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원하는 부분들을 추출하실 때 HTML 구조가 많이 복잡하고 XML 구조가 많이 복잡할지라도 정확한 부분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CSS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요. 너무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참고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스크래피라는 부분들을 정말 활용을 해서 해당되는 모듈을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져와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XPath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는 좀 다뤄보셨고 CSS 셀렉터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다뤄보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스크래피라는 부분들의 모듈을 실행을 해서 해당 사이트에 원하는 값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스크래피 명령을 실행해서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셨던 아나콘다의 명령어를 좀 실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설치했던 그 가상 환경으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셀레니움하고 스크래피에 대한 모듈을 설치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래피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인스톨이 아니죠. 리스트.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보셨던 스크래피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어떤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바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당 스크래피에 대한 모듈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스크래피 사이트에서 보신 부분들하고 유사하게 제가 이렇게 지금 바로 코딩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 이런 부분들을 코딩에 앞서서 저희가 프로젝트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피에 대한 명령어를 몇 가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피는 스크래피라는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래피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몇 가지 액션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좀 살펴보면 스크래피
실제 스크래피 다음에 명령어를 쓰실 수 있고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어베일러블한 커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벤치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실제 이 해당 크롤링을 하는 시스템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크롤링 하는데 그리고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메모리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URL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크래피하고 패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URL을 제공을 하고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스크래피에 대한 어떤 설정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세팅이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안에 있는 구성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이런 버전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뷰라고 하시면 브라우저 내에서 해당되는 URL을 열어주거나 스크래핑 콘솔을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쉘로도 실행하실 수 있고 스파이더 자체를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안 하고 바로 실행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템플릿을 저희가 직접 아까 scrappy.org의 사이트에 그 해당 소스를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붙여넣어서 뭔가 실행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젠스파이더라는 어떤 그 스크래피 뒤에 젠스파이더라는 명령을 치면 저희가 기본적인 골격 어떤 소스에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볼 거는 스타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나 벤치, 뭐 패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명령들을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먼저 scrappy bench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appy 다음에 bench라는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그 scrappy에 대한 부분들이 실행이 되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측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bench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 안에서 가상 HTTP 서버가 이렇게 뜨게 되고 그 가상 HTTP 서버 내에서 크롤을 수행하게 크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롤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리퀘스트 바이트나 아니면은 그 카운트나 그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크롤링을 그러니까 크롤링 시스템을 선정을 하고 크롤링을 하실 때 이런 벤치를 실행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그 해당되는 다운로드 URL을 다운로드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패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URL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되는 URL에서 가져와서 화면을 출력하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URL 오픈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값하고 거의 동일하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코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실제 그 어떤 웹사이트에 HTML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땐 저희가 URL 립에 URL 리트라이브나 URL 오픈을 통해서 메모리에 담고 어떤 파일에 쓰거나 이런 부분들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스크래피를 이용하면 단순히 패치라는 명령으로 해당되는 웹사이트의 뭐 URL에 해당되는 부분 HTML을 얼마든지 쉽게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설정에 대한 정보나 네, 보이진 않네요. 버전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뭐 URL을 뭐 여시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얼마든지 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면 해당되는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크래피 내에 존재하는 명령어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저희가 아까 보셨던 스크래피에서 스타트 프로젝트하고 크롤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요 해당 경로 밑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까 기본적으로 스크래피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쿼트라는 부분들을 쿼트 사이트를 이용해서 스크래핑을 해볼 텐데요. scrappy.org에서 저희가 아까 보셨던 해당 사이트를 저희가 크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CSS 셀렉터나 아니면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텐데요.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정보들은 해당되는 글,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태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저희가 스파이더 또는 스크래피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세 가지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새로 만들고요. 웹 크롤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실제 스크래피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소스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다 붙여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템플릿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그것들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롤 테스트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해당 경로 내에 이미 크롤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크롤 테스트 내에 이 스파이더즈라는 것 내에 저희가 여기다가 실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저희가 크롤링하는 소스들을 여기다 기본적으로는 넣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파이썬 파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파이썬을 만들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 해당되는 크롤 테스트에 있는 부분에 주피터로 접근을 하셔서 이 스파이더즈 내에서 저희가 new하고 텍스트 파일을 만드시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쿼트라고 하시고 쿼트파이 이렇게 변경하셔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당되는 이 도메인에 저희가 직접 뭔가를 여기는 방금 만든 것들은 지우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금 여기 위에서 설명한 이 젠 스파이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만든다고 한다면 스크래피 젠 스파이더 그 다음에 쿼트 그 다음에 저희가 수행할 도메인명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번 떼고 하면 되겠죠.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템플릿화돼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쿼트파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쿼트 파일을 이제 열어서 이 한 안의 내용들만 이제 추가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칠 필요가 없고 안에 있는 여기 파스 안에 있는 내용들만 저희가 원하는 값들만 크롤링하는 내용들만 적어서 아주 간편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CSS부터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보셨지만 저희가 이 해당되는 문서 내에서 이 원하는 그 값들을 CSS를 선택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원하는 텍스트, 그 다음에 작성자, 태그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뭐 가져오는 정보는 저희가 뭐 이 사이트의 이름이라고 뭐 그냥 가정을 하고 이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담겼을 겁니다. 요 HTML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URL을 실행을 하고 저희가 이 리스폰스가 여기에 담길 텐데 거기에서 CSS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패스는 지우겠습니다. 이 뒤에 저희가 지금 전체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져올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 div 쿼트라는 부분들을 이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상위의 div 쿼트에 대한 이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다 가져오면서 이 안에 포함된 원하는 값들, 뭐 텍스트나 워서나 태그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response css는 div.class로 접근할 거니까 쿼트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div.div의 쿼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들은 다 선택이 되고 그 안에 몇 가지 div가 뭐 예를 들면 10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안에 있는 뭐 텍스트나 작성자나 아니면은 태그를 저희가 끊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는 yield 함수를 쓰게 됩니다. yield 함수를 yield를 쓰게 되는데 yield를 쓰고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텍스트를 추출하겠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주고 쿼트.css를 접근을 해서 아까 보셨던 span.text는 텍스트를 끊을 거야 라고 명시를 하고 저희가 extract first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걸 출력해줘 라고 쓰고 나머지 것들도 좀 복사를 해서 뭐 나머지는 어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태그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인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봤었지만 해당되는 부분에 small이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부분에 저희가 small이라는 부분들로 바로 접근을 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mall.author라고 해도 바로 해당되는 값의 태그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mall.author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 태그는 저희가 div.tags 밑에 저희가 a라는 클래스에 또 태그가 있기 때문에 a.tag 밑에 a.tag 안에 텍스트 요 값들 다시 한번 div.tags 안에 a.tag의 텍스트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져와 보면 div.tags 밑에 a.tag의 원하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저희가 태그즈 내에 포함되어 있던 텍스트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저희가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할 때 주는 이름은
여기서 명시한 이름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scrappy라는 명령을 주시고 crawl을 하는데 quot라는 부분을 수행을 하고 해당되는 결과는 result.json이라는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가져왔을 거고 방금 수행한 쪽에 그 경로에 가보면 저희가 result.json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원하는 정보, 텍스트, 그리고 어서, 네, 그리고 태그 이렇게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뭐 첫 번째를 가져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져온 것 같고 스몰점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원하는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담기지 않았네요. 조금 수정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result.json 부분들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다시 수행을 해보면 해당되는 사이트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실제 결과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래피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인 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템플릿을 만드시고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드시고 저희가 genspider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코딩을 실제 클래스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그 템플릿 내에서 파스에 해당되는 모듈을 저희가 접근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파스에 대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내용만 코딩을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면서 예를 들면 다른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 뭐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연동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크롤링을 해오면서 바로 DB에 넣고 싶다. 아니면 뭐 크롤링을 해오면서 뭐 어디로 전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해당 교육에서는 뭐 다루진 않고 그 해당 파이프라인에 DB에 연결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프로젝트 템플릿 안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쿼트 파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 CSS를 XPath로만 변경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은 하진 않고 어떻게 하는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소스는 거의 다 동일하고 CSS 부분만 이렇게 되고 해당되는 부분이 XPath로만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저희가 크롬 확장 도구를 통해서 살펴보셨던 그런 XPath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보면 문서 내에 저희가 div 태그가 있는 것들 모든 거에다가 속성이 쿼트인 것만 가져와 봐 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저희가 CSS 셀렉터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div 클래스가 뭐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XPath를 진행하는데 지금 div 클래스가 하나가 들어왔겠죠? 거기에서 해당되는 span 태그를 찾아서 해당되는 그 span 태그의 클래스 속성이 텍스트다. 그 안에 텍스트를 뽑아줘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서는 똑같이 여기까지는 좀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이라는 부분들은 그 위에서 전체에서 좀 가져올 기 때문에 저희가
슬러시를 이렇게 두 개 명시를 하고 골뱅이 클래스는 아까 어서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어서라는 부분들로 가져오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줘 라고 하겠습니다. 네, 쌍따옴표가 홀따옴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에랑 태그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가져오고 태그즈라는 거를 가져올 건데 태그즈라고 네, 상단에 현재에서 가장 그 위에 전체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div 태그를 가져올 건데 클래스가 태그인 것들을 가져온다 라는 건데 해당되는 부분 하위에 A의 또 클래스가 태그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 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결과는 동일할 텐데요. 한번 저장을 하고 네, 일단 틀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문법적으로 좀 틀린 것은 네, 없어 보이고요. 저희가 동일하게 수행을 하는데 result02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xpath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있었네요. 네, 여기에 네, 잘못된 게 있었고 다시 수행을 해보면 네,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고 저희가 result02.json을 열어보면 앞서와 동일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웹 크롤링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활용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URL 립, 그러니까 웹 스크래핑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문서를 파싱하는 모듈인 뷰티풀 숲 그리고 스크래피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웹상에 있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추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가져오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